오늘 아침 말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스가랴는 BC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 상징적인 비전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 8장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석하는 네 가지 메시지가 선지자에게 들려집니다. 마지막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에 걸쳐서 예언적인 신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스가랴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특별히 서론적인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고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4절 말씀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들의 입장은 이미 그 유다가 멸망하였습니다. BC 586년에 멸망하여서 일부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미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538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2세가 이 바벨론에서부터 그 공격을 하여서 점령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온 사람들에게 또 돌아오라고 하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매일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의 육신적인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런 중요한 이유입니다. 돌아오라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회개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뉘우치라. 회개의 중요성을 몇 가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근거로 이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벌을 내리셨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떠나는 그런 선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몸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마음은 자꾸 애굽으로 향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보여진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을 향하여 몸은 가고 있지만 마음은 이 땅을 향하여 자꾸 되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벌을 내리셨는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그 나라를 떠나야 되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일을 만날 것이다. 그런 경고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자꾸 떠나던 그들, 그 마음을 따라서 이방 나라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옮기시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현재의 삶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는 주시지 않는 것에 자꾸 마음이 향하게 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라고 하신 것보다는 금하신 것에 자꾸
마음이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은 나라를 잃게 되고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럴 것이다. 그런 과거사를 비추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그 이전에 너희 조상의 행실을 본받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웰컴 하시겠다고 그들을 다시금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는 것을 통하여서 돌아오라라고 그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의 백성으로 맞아주시고 환영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초청한 데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사야 1장 18절이나 55장 7절 그런 데 보면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나와 변론하자 말씀하시고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주님은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동일한 초대를 해 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그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것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도 므낫세나 다윗이나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 므낫세는 정말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악하고 악한 왕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남의 아내를 탐하였습니다. 그래도 그가 뉘우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을 원수로 여겨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돌이키셨을 때에 그를 받아주시고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번지게 하였고 로마 제국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초대에 제외될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에 누구라도 다 포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그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다하는 삶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우리의 삶은 잠시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나 선지자나 다 그들의 삶이 유한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실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언젠가는 그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모두 다 종결이 되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실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앞에는 역시 깜깜한 밤과 같은 현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돌아오라.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 세 가지에 근거하여서 그들에게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많이 머물고 있고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주님은 이 시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며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누려가시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내게 가까우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은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